최근 제주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겨울비가 그치자 낮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설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한라산 천백고지 일대입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짙게 내려앉은 안개와 어우러지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관광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광경에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손발이 시리지만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반했어요. 오늘 길 내내 사진 많이 찍고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서 왔는데 예쁘네요. 기온차는 많이 느껴지는데 미리 검색을 해보고 왔어요. 날씨가 추워질 거라서 패딩 바지 입혀서 일부러 좀 준비하고 와갖고 괜찮아요 생각보다. 눈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왔는데 이 천백고지에 올라오니까 눈꽃이 너무 멋있어서 저희 모든 우리 가족들이 감탄을 하면서 이 고지를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제주 시내에도 찬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은 채 부랴부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6도 안팎, 평년보다 4도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제주 지역에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나타나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고 제주시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17.5도로 1월 기준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중국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며칠 사이 낮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설 연휴까지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